자,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피디님도 오늘 옷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셔서 슈트에. 나 오늘 또 저기 멋진데 또 예약까지 잡으셨다고 합니다. 제 강의가 끝나야지 갈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안 끝내면 갈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만 이해해 볼게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를 끝내지 않으면은 못 가십니다. 그죠? 내가 강의를 끝내야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입시와 관련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끝나야지만 자유예요. 입시라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자유는 없습니다. 내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입시가 시작되면 입시가 끝나야지 자유예요.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게 뭐냐면 PD님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막 엉터리를 찍었어. 그럼 제가 못 가게 하죠. 당신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장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재수. 자, 지금 표정 어둡습니다. 따라해봐, 삼수. 군대 갔다 오면 장수.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정확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목이 오늘 이거예요. 기억력이 3일 뿐인 너희들에게야.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에게. 기억력이 3일 뿐. 자, 집중. 기억 영어는 누가 뭐래도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단어를 많이 못 외운대요. 외우고도 까먹는데요. 그럼 기억력이 3일이죠. 기억력이 3일은 돼요. 보통 아이들이.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가요. 그럼 3일 이상도 까먹습니다. 그럼 왜 까먹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까먹을 때 기준점이 있어요. 그 단어가 다시 생각나는 기준이 있어요. 자, 하나 물을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사귑니다. 사겨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를 까먹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 남자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딱 기억나요. 그럼 그 기억이 나요. 걔가 나한테 했던 임팩트한 행동. 다이아몬드 반지? 임팩트하죠. 그 반지를 보면서 그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악용도 있어요. 어떤 남자도 자기한테 손대지 않아서 때린 적이 없어. 근데 이 남자가 내 싸대기를 때렸어. 빠! 기억날까 안 날까? 100% 기억납니다. 왜? 임팩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단어를 외울 때 자기가 외우지 못했던 건 기준점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단어들을 한번 잠깐만 보면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를 통해 가지고 기준점 빼는 방법 잠깐. 왜 내가 기억력이 3일인가라고 할 때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너희에게 단어를 가리켰던 거야. 또는 단어에 대해서 무차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너희들한테 그냥 막 외우라고 했던 사람들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만 쳐다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따라, 에일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한번 보여주는 거야. 에일먼트가 영어로 뭐냐면 병이라는 단어예요. 따라, 병. 잘 봐. 그러면 이 먼트라는 영어 단어 있죠? 자, 보세요. 먼트는 무슨 영이냐면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에일이란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건데, 에일이란 영어 단어는 너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는 뭐냐면요. 이 단어예요. 1이 영어로 뭐야? 시작. 아픈. 이거 아픈이에요. 아픈. 아픈. 그럼 병이란 것과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나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1이 영어로 뭐야? 시작. 아프냐. 그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요 부분이 이렇게 됐죠. 왜 그러냐면 사운드 변형을 저한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알 거야. 사운드 변형 뭐야? 시작. 아, 에, 이, 오, 우. Y 사운드가 있죠. 아, 에, 이, 오, 우. Y. 아, 에, 이, 오, 우. Y. 그럼 얘봐 같은 겁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따라해봐. 괴롭히다예요. 괴롭히다. 괴롭히다. 그게 영어로 뭐야? 시, 날 괴롭히는 게 뭐야? 됩니까? 시작. 병이 되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게 뭐라고? 시작. 병. 그럼 어떤 단어를 외울래? 이걸 먼저 외우죠. 얘가 영어로 뭐 시작? 아픈. 날 아프게 하는 걸 뭐라? ail. 시작. 괴롭히다. 나에게 뭐를 주는 거야? 시작. 병. 병을 주는 거죠. 내말 이거 괴롭히는 게 병이죠. 그쵸? 나만 쳐다봐. 그럼 얘는 뭘까요? 얘가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병. 그럼 얘랑 같은 단어죠. 됐습니까? 얘는 뭐야? NESS 명사형이죠. 얘는 먼트,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거 명사형 자체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죠, 포인트는. 그럼 잘 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할때뭘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걸 먼저 빼야 돼. 그치?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괴롭히다. 시작. 아픈. 그렇죠. 얘를 먼저. 이게 천천히 빼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쪼갠다고 해요. 단어를 쪼갠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자,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 볼까요?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자, 가볼까요? 자, 갑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병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나왔냐? 잘 봐. 피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괴롭히다요. 자, 아까 집에 얘가 뭐라고 그랬어? 시작. 괴롭히다. 얘를 명사일 때 뭐라고 했어? 시작. 병.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괴롭히다. 따라해봐. tease. AI가 뭐로 바뀐 거야? 하나, 둘, 셋. I. 그쵸? 그럼 얘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병이에요. 병. 이렇게 들어가면 영어에서. 됐습니까? 선생님, 저 이 단어를 몰라요. 그럼 다 봐. 얘는 어떻게 대하는 거야? 잘 대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앉지 마! 어디를 앉아, 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뭐야? 시작? 괴롭히는 거예요. 얘는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고, 정반대말이죠. 철자 하나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잘 봐. 접두어 자체는 뭐냐면 다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시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도시. 도시를 영어로 뭐냐면 urban, 어반이라고 해요. 얘가 도시의야. 뭐라고 한다? 시작. 도시의. 집중. A에는 무슨 형이야? 시작. 형용사가 가능하죠. Korean, American. 얘가 도시의야. 뭐라고 한다? 시작. 도시의. 됐습니까? 그런데 요 단어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요 단어가 고대 도시라는 뜻이야. 됐어? 되게 어려운 단어야. 근데 와봐.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역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AL 들어갔어. AL. 너 AL은 무슨 형이냐면 형용사가 돼요. AL. 그러면 요 단어가 들어가 뜻이 바뀐 거야. 얘는 도시의 반대말이가 얘가 뭐라 그래? 하나, 둘, 셋. 시골의. 이런 뜻이에요. 시골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얘가 도시의 시골. 철자, 요 하나 철자로 뜻이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집중. 나만 쳐다봐. 그럼 얘가 괴롭히다. 편하게 대해주는 거고. 괴롭히다. 얘는 편하게 대해주다. 아, 얘가 괴롭히다. 편하게 대해주다. 그럼 얘들아 봐. 얘는 뭐냐면,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트. 아트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예술. 잘 들어. 자, 예술이라고 다 알고 있어. 예술. 근데 옛날에는요, 노래는 잘하면 딴따라. 그림 좀잘 그리면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술이 아니라 뭐죠? 옛날에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기술. 근데 잘 봐봐. 내몸 갖고 하는 기술이 뭐야? 막 다리 꺾고 팔다리 막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술. 통아저씨. 따라해봐. 기예. 맞지, 그치? 근데 와봐. 기예를 너무 했더니 걸리는 병이야. 팔다리 꺾으니 걸린 병. 따라해봐. 관절염. 근데 비보이들이 나이 들면 어디가 아프라고 그래? 팔다리 아프지. 비보이 맨날 팔다리 막 꺾잖아. 이상합니다, 제 몸이. 그래서 이제 팔다리 꺾잖아. 그럼 걸리는 병이야. 시작. 관절염. 그럼 잘 봐. 포인트는 뭐냐면, 아트가 영어로 뭐야? 시작. 예술. 다 알고 있죠? 근데 옛날에 뭘 써? 시작. 기술. 내 몸을 갖고 하는 기술과 예술을 뭐라고 한다? 시작. 기예. 기예를 하면 걸리는 병. 뭐라고 한다? 시작. 관절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끄집어내는 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어봐. 얘가 영어로 뭐? 시작. 아픈. 얘가 영어로 뭐? 시작. 괴롭히다. 괴롭히는 걸 뭐라고 그래? 병.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이 단어도 몰라요. 콩글리시 하나만 할게요. 콩글리시. 일을 많이 하면 아파, 안 아파? 일 많이 하면 아프죠? 너희 맨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된다. 엄마, 아빠 일 많이 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아픈.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요렇게 하셔도 좋아요. 가볍게 하나만. 근데 아셔야 될게 있어요. 요렇게 외우면 단점이 하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3일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1만 기억나, 1. 1. 그걸 외웠던 단어가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엄청 안 좋은. 그런 단어가 몇 개는 외울 수 있지만, 전체의 단어, 4,000개, 5,000개를 외우기는 어려워요. 내말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좋다? 시작. 어원학습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떤 어원이 좋냐면, 확장을 통한,
단어 하나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확장시키는 거야. 자, 하나 물어볼게. 얘가 영어로 아프다고 그랬지? 아플 때 먹는 거, 필. 얘를 뭐라고 하시죠? 알약. 그럼 얘들 하나 볼게. 병이란 말과 약이란 말은 정반대인 말이죠. 철자 하나로 뜻이 뭐 하는 거야? 시작? 바뀐 거죠. 얘는 병이고, 얘는 영어로 보 시작? 약이고. 야, 병 주고 약 준다. 정반대 걸 준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는 철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뜻 자체를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뭐가 똑같냐면, 따라해봐. 얘가 뭡니까? 님. 이렇게 되면 뭐가 돼? 남. 정반대 말이죠. 근데 철자가 또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가르칠 거야. 알겠죠? 옆으로 보세요. 그럼 요 단어 볼까요? 다시 한번. 편하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자, 몸을 기회를 했더니 걸리는 병이야. 뭐라 그래? 시작. 관절염. 옆으로 갑니다. 이 단어가 뭘것 같아요? 잘 봐. 선생님. 이 단어 아십니까? 이 단어. 자, 이걸 몰라. 얘는 아나요? 얘를 몰라. 요건 좀 쉬운 단어죠. 하나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어떤 단어 알고 있어요? brain. 요게 비나하다예요. 비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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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굴 비나하느냐? 네임이란 영어 단어예요. 얘가 뭐냐면 절름발이야, 절름발이. 절름발이를 뭐 하는 거야? 시작? 비나하는 거야. 잘 들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야. 저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 나오기는 배경이니까. 우리 친구들 욕할 때 이런 말 쓰지.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얘기 쓰죠. 그럼 그 말은 내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시작. 비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임이 절름발이고요. 얘가 비난하다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철자가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강? 조가 된 거지. 그치? 나만 쳐다봐. 얘가 남이지. 그치? 만약 남자를 이렇게 바꿀게, 내가. 그럼 얘는 뭐? 넘이지. 같은 거지. 남이나 넘이나. 야, 너하고 나하고 남이냐? 너하고 나하고 넘과 뭔지 알겠죠? 남하고 넘은 같은 개념이죠, 그치? 잘 들어. 얘가 영어로 절름발이야. 얘가 뭐지? 비난하다죠.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잘 봐. 네, IAO. A하고 I가 똑같죠? 됐습니까? B는 묵음이야. 원래 여기도 원래 이 단어만 있으면 원래 B가 묵음이었어, 원래. 근데 이제 AN이 들어가서 이게 발음을 갖게 되는 거야. Urban이라는 발음을 갖게 된 거야, B가. 알겠지? 잘 봐. 잘 봐. 이거 봐. 얘가 절름발이요. 얘는 비난하다야. 그럼 얘는 뭐냐면, 따라해봐. 사지. 사지가 뭐야? 팔다리지. 절름발이가 뭐가 다리지, 그치? 얘가 사지야. 사지, 팔다리. 집중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알아? 요게 이제 발음이 없다가 P가 들어가서 발음이 들어가. 그럼 얘는 뭔가? 얘도 절름발이야. 얘랑 같은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이거 봐봐. 요걸 먼저 외워야 돼. 얘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사지. 사지. 사지가 잘못된 건 림프 또는 레임이라고 그래. 뭐라 하시죠? 절름발이. 절름발이 보소 우리가 브. 자, 이거 좀 재밌죠? 브. 브, 비죠? 브, 비. 비난하다. 이렇게 되죠. 조금 연관시킨 겁니다. 눈으로 터보세요.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자, 선생님. 또 어떤 애 헷갈려요. 선생님. 비하고 피하고 헷갈려. 이거 원래 묵음이니까 원래 없었던 거야. 그럼 일단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원래는 팔다리가 있는 게 정상이 없는 게 정상이야.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야. 팔다리. 팔다리. 근데 발음이 생겨서 잘못된 거야. 뭐가 돼? 시작. 절름발이. 얘도 영어로 뭐 시작? 절름발이의. 절름발이. 절름발이 뭐 하다? 시작. 비난하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눈으로 훑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기억력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발음이 기억이 날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끄집어낼 것인가. 옆으로 갑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 지금 되게 어려운 단어로만 하는 거 느끼지, 그치? 자, 엠블기아닉이라는 영어 단어에 집중. 자, 보세요. 요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IC가 들어가서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해? 시작. 의, 적인, 니은이야. 형용사의 개념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 의. 적인,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잘 봐. 잘
요거에서 나왔어. 오가 빠졌지. RR 똑같고 E, Y 바뀔 수 있지. I, A, E, O, U, Y. 그치? 이거 어디서 나왔어? Bear. Bear이 영어로 뭐야?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시작. 나타. Bear은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어? 시작. 나타라는 뜻이 있다고.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Bear은 참다라는 뜻도 있죠? 참다. 집중. 나는 곰 같은 남자가 좋아. 미련한 곰이야? 참는 곰이야? 잘 참는다라고 할 때 곰이라고. 그러니까 잘 참는 게 곰이야. 곰은 잘 참고. 자, 집중. 하나 물어볼게. 너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자가 가장 힘든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 그래? 출산의 고통. 야, 너 어떻게 잘하게 하냐? 너 남자인데. 엄마가 맨날 얘기해 주시니? 출산의 고통이 없냐? 내가 널 낳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있다, 야! 이래? 아, 들어옵니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맞아. 그래서 무슨 뜻이 있어? 시작. 가장 어려운 거. 나타라는 뜻이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지. 그래서 곰 같은 남자, bear, 잘 참는 남자. 그렇죠? 남자는 참고 여자는 뭐 애를 낳는 고통. 그러니까 이건 여자 쪽에서 봤을 때, 이건 남자 쪽에서 봤을 때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아직 안 끝났어. 그럼 OR의 변형, EAR은 OR이지. 자, 얘들아 봐봐.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 이게 뭐야? 입다지. 그럼 이거의 과거형은 어떻게? 이걸 뭐로 바꿔?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렇게. 자, 봐봐. 그럼 얘는 뭐야? 낳는 거야. 자, 낳는다는 말과 이게 뭐냐면, 따라해봐. 임신 초기의 태아보다 어린 걸 배아라고 그래. 따라 배아의. 그럼 느낌이 뭐 하나? 오지 같은 단어지, 그치? 그럼 얘는 뭐의 변형이냐면은 강조야. 애를 낳는 거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임신 초기의 이런 뜻이야. 자, 단어 조금 더 어려워 볼게. 나 맞춰 봐. 자, 나 맞춰 봐. 이거 애 낳는 거지. 내가 단어 하나로 뭐가 될수 있다? 반대가 될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낙태. 애를 안 낳는 거야. 낙태. 단어 하나로 뜻이 바뀌는 거야. 이게 낙태야. Abortion. 다시 한번 들어가면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나타. 나타. 낳으려고 해. 뭐야? 시작. 임신 초기의. 왜? 그 안에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아니, 낳은 거야? 안 낳은 거야? 아직 낳진 않고 뱃속에 있는 거. 선생님 배를 보내? 자, 들어갑니다. 시작. 임신 초기의. 안 낳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낙태. 철저한 뜻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어는 반대라는 뜻이 있어. 어 자체. 듣기만 해. 바로 지울 거야. 성숙한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mature. 여기 어가 들어갔어. 시작. 바로 따라. amateur. 그 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하지? 어가 반대가 되는 거야.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몇 가지를. 몇개 없어. 한 7가지만 알면 돼. 7가지만. 내가 맨날 했던 거. I, A, E, O, S, T, C, X. 어렵지 않아. 오늘 하나 배울 거. I, A, E, O, Y. 세 번째. 시작. 우리 성악 공부하는 거 똑같아. 시작. I, A, E, O, Y. I, A, E, O, No. 죄송합니다. I, A, E, O, Y. 꼭 기억해야 돼.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좀 이것도 봐라. 나만 쳐다볼까? 요거 뭐야? 시작. 묵음이지? 이게 뭐야? 시작. 묵음이지? 묵음이지? 원래 얘도 원래는 뭐야? 묵음이었을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 알면 되게 좋아.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이 있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거야. 나 맞춰 봐봐. 그럼 얘는 뭐에서 나왔을까? 그치? 원만이지. 그쵸? 기억나지? 그치? 하나 해봐. A에는 무슨 형이야? 사람. 그럼 요런 속성을 가진 게 여자였던 거야. Korean American. 얘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자궁. 자궁이 있는 사람이 여자야. 넌 자궁 있어? 없어? 넌 워머니 아닌 거야. 워머니 아니라고.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오늘 훑어보시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 자궁이라고 하는 게뭐 애를 낳는 그 공간을 자궁이라고 하잖아. 그럼 트랜스젠더가 참 애매하지. 트랜스젠더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트랜스젠더는 자궁이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자궁이 있나?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신문에서 봤어요? 오, 그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 역시 대단한데요? 우리 수업의 질이 확실히 높아지는데요? 상식이 높아집니다. 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궁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여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자, 갑니다. 나만 쳐다봐. 그럼 이 단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집중. 이 단어 어떤 단어라고? 시작.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집중.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단어 너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야.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암. 암. 그럼 얘도 이제 암과 비슷한 거야. 암과 비슷한 거야. 얘는 뭐야? 시작. 궤양. 위궤양이 암이잖아. 위암. 위궤양에서 위암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보자. 얘는 뭐에서 나왔냐면 우리 무슨 세포라고 그래? 암 세포. 이건 셀의 변형이야. 이제 사운드 변형 이제 가르쳐야 될게 선이 기억나지? R과 L도 바뀔 수가 있는데 집중. 일단 가볍게 셀. 근데 캔이 들어갔어. 왜? 치료할 수 있는 세포다. 암 세포. 집중.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에 암 세포를 치료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의미를 부여한 거야. 할수 있다라는. 한번 쳐다봐. 땅 중에서 그린랜드라는 땅이 있어. 그린랜드. 거기는 그린이야? 아니지. 눈과 서리만 있는 땅이야. 그런데 그린이었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뭐야? 그린랜드라고. 똑같아. 야, 이거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 그럼 뭐야? 시작. 암 세포. 뭐라 한다? 시작. 캔슬. 얘는 뭐가 돼? 얘도 암 세포지. 얘는 괴야. 그럼 얘들아 봐봐. 단어가 나올 때는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디에서 기점을 뽑아낼 것인가. 그러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 집중. 기억력이 3일 뿐인 학생은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면은 누구나 3일이 아니라 3년, 30년으로 갈 수도 있어. 내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됐어? 자, 한번 반복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나만 쳐다보세요. 봐보세요. 시작. 1이 많으면 뭐가 돼? 시작. 아픈. 이렇게 먼저 가도 돼. 얘가 영어로 아프냐?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괴롭히다. 얘는 뭐라고 했어? 시작. 병. 그렇지. 잘했어. 병. 얘도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병. 얘도 병. 병하면 아프면은 피를 먹어야 돼. 피는 명으로 뭐? 시작. 알약. 이거 약이죠, 약. 약인데 이제 알약을 말하는 거죠. 옆으로 갑니다. 아트가 영어로 뭐? 시작. 예술, 기술, 기예. 팔 닦으면 걸리는 병. 뭐라고 그래? 시작. 관절염. 그렇죠. 관절염. 잘하고 있어. 관절염. 근데 얘가 원래는 피지의 변형이라고 그랬지, 그치? 편하게 대해주는 거. 반대말 시작. 괴롭히다. 뭐라고 한다? 시작. 괴롭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생각이 하나는 알아야 돼. 자, 브레임이 영어로 뭐야? 시작. 비난하다. 레임을 비난하는 거. 시작. 절름발이의. 밈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사지. 팔다리. 그러니까 팔다리라고 해야 되고 사지라고 그래. 자, 림프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절름발이. 됐어? 옆으로 갑니다. 가볼게. 자, 애가 뭐야? bear. 시작. 나타. 나타. 왜? 곰. 참는 남자. 여자는 뭐야? 애를 낳는데 참아야 되겠지. 엠블리아닉. 뜻이 뭐가 돼? 시작. 낳는데 아직 이내 몸에 있어. 뭐야? 시작. 임신 초기의. 또는 배아의. 태아보다 어린 거. 시작. 배아의. 임신 초기의.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어. 얘가 반대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그럼 뭐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낙태. 안 낳는 거. 알겠지? 반대라는 뜻을 갖게 돼. 반대. 옆으로 갑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 여자야? 하나, 둘, 셋. 자궁. 그렇지. 옆으로 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암. 얘는 뭐라고 써? 생각해. 시작. 궤양.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기억력이 자기가 3일뿐이 안 된다면은 반드시 뭐다? 학습법이 잘못됐던 거다. 핵심을 잡아내고 그 단어가 나오게 된 근원을 끄집어내야 돼. 자, 집중. 너랑 사귀었던 남자친구 생각해봐. 10명 있었어. 와, 10명. 오케이. 10명 중에서 기억 안 나는데 너 만약 싸대기를 팍 때렸어. 그 남자 기억해 안 해? 평생을 기억해. 죽을 때도 걔 기억나? 이러는 거야. 자,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나한테 되게 허접한 선물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300만 원짜리 선물했어. 기억나면 안 남아? 남죠. 넌 결혼해도 기억이 남을 거그 남자가. 알겠어? 결혼해도 그 남자가 기억이 남다고. 알겠습니까?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PD님 어디 가시죠? 그쵸? 저기 갑니다. 오늘 데이트 가세요. 데이트 가십니다. 근데 그 데이트하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좀 특별한 걸,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시간이야. 기억납니다.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나랑 같이 보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많은 남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집중.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입시를 하는데 네 가지만 포기하세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포기하세요. 오늘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입시. 두 번째, 자기 생일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뭘 포기하냐? 이번에 동계올림픽 포기하세요. 월드컵 포기하세요. 요네 가지만 지키면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입시에 성공하십니다. 내말 이해하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정말 입시를 위해서 생일도 포기하고
크리스마스도 포기하고 동계올림픽 김연아도 봤는데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 기성용이 나오고 이런 올림픽도 포기했어. 월드컵도 포기했어. 올해 1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면 이 올해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날 겁니다. 나한테 임팩트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지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알겠죠? 차렷. 경연 수고하셨습니다.